whole new world. That's where we'll be. That's where we'll be. A thrilling chase. A wondrous place For for you.나는 인류학번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이효연이야. 안녕, 나는 실용음악학과 인류학번 작곡 전공 이유섭이야. 학과 소개 한번 해줘. 일단 우리 과에는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작곡, 싱어송라이터, 보컬, 관악 전공 이렇게 있어. 그런데 실용음악학과의 만약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시설이 좋아. 교수진이 진짜 엄청나지. 맞아. 그리고 학과장님이 학생들 얘기 진짜 많이 들어주셔. 막 지나다니면 학교 생활할 때 불편한 거 없냐, 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장비 이게 좀 노후가 됐다 이러면 다 교체해 주시고, 그 교수님들이 뭐 일자리 생기면 너 이거 해보겠니? 저거 해보겠니?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진짜 혜택 많이 보는 학교? 입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1차나 2차에 들어가면 교수님 3분에서 5분? 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보면 어색하게 웃으며, 네, 안녕하세요, 가변우 몇 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보컬 전공이니까 노래를 하는 거고, 뭐 나는 이제 작곡 전공이니까 작곡 전공 시험 보는 친구들은 보컬 반주자를 쓰기는 하는데 나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를. 네가 했어? 어. 그 1차 붙고 이제 2차 때도 뭐 질문 이런 거 있는데 그때도 막 긴장해서 덜덜덜덜 떠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앞에 나는 강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우리보다 최소 15살, 20살 이상씩 많으시니까 그냥 이것은 나이 많은 감. 입시 때 준비했던 거 살짝 보여줄 수 있어? 너 노래했다며? 내가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 아, 잃어버렸어. 나 4년 전이니까. 나도 4년 전이야. 우리 고학 피아노가 있으면 7순위 있는데. 그럼 가장 피아노를 쳐.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해줘. 이거 이렇게 뭔지 알지? 이름이 이음슬러야.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그거 배우지. 이음줄. 이음줄, 붙임줄. 이게 이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영어로 슬러야. 이음줄 하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약간 영어 살짝 붙여보자 해서 우리의 구호가 또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자신 있게. 아, 자신 있게. 파이팅. 그대가 우리를 띄움. 뭐 커버고. 자작곡도 하나 올렸고. 맞아. 근데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이야. 얘가 작곡 전공이고 내가 보컬 전공이니까 같이 작업한 게 은근히 있어서. 그렇게 밤새서 작업을 많이 하면은 CC도 많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해봤고 얘도 해봤는데 우린 둘 다 과거형이고. 많은 걸 수업을 하니까 계속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진짜 많아. 아, 우리는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닌데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잡고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특히 거기서 되게 많이 발견돼. 밤에 담배 피는 데서. 거기 좀 어두워. 흡연구역이 어두운데 거기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어두컴컴한 실루엣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근데 밖에 나오면은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약간 이런 거. 자기들만 숨기고 있는 비밀 연애? 다 아는데. 실용음악학과 안에 학과병이 있어. 이제 길거리에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 그걸 그냥 가만히 못듣. 막 분석해. 계속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런 악기보다는 다른 악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코드 진행보다는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텐데 이러면서 자꾸 분석을 하게 되니까. 보컬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삼도병이라고 모든 노래 자꾸 화음을 쌓아. 화음을 쌓아. 그냥 이렇게 나오면 위에 이렇게 혼자 쌓고 있고 계속. 방금 불협이긴 한데. 이제 실용음악과를 지원하고 싶은 후배들이 되게 많잖아. 그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줄래? 일단 고된 길을 선택한 그대들에게 응원해. 화이팅! 입시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진짜 많은데 학교 오면 그 순간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나쁜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좋아하던 일을 업으로 가져간다는 게 괴리감이 진짜 많이 오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에만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실용음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많이 했는데 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아무튼 많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후배들 대환영이야. 많이 와. 많이 와. 같이 음악하자. 화이팅! 화이팅! 안녕!